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목을 통해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안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CAP 캡 정리를 통한 게임 동기화에 관한 내용이고요. 주로 이제 최종 일관성, 서버 대감기, 결정성 뭐 이런 것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넥슨의 OC 스튜디오에 있는 TD 역할을 맡고 있는 고승모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넥슨 OC 스튜디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립한 지몇달안 됐어요. 그리고 신생 스튜디오고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로 아마존하고 블리자드 출신들이 주로 많고요. 주축으로 이제 프로토타이핑 팀이 이제 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 시장을 보고 PC 콘솔 대상 게임을 다수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캡 정리에 대한 캡이라 부를게요, 그냥 관련된 개념을 설명드리고 이것이 이제 게임 동기화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아주 쉬운 레벨의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서버를 되감는 방식으로 동기화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고 이런 주제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데드 레커닝 기법, 레프트나 팍소스 같은 분산 시스템 컨센서스 알고리즘, 프로토콜들, 그리고 각종 일관성 모델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딱 게임 동기화에 필요한 내용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캡 정리와 최종 일관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캡 정리는 사실은 2000년에 에릭 브루어라는 사람이 이제 PODC인가 거기서 이제 발표한 논문에 처음 등장한 내용으로이고요. 튼튼한 분산 시스템 설계 시에 기술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노드로 나누어진 어떤 분산 시스템이라도 아래의 세 가지 요 카테고리의 조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일관성 C이고요. 가용성 A, 분할 용이 P라고 합니다. 각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관성 C가 의미하는 것은 분산 시스템 여러 개 이제 노드에 이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고 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같은 데이터를 볼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가 같은 시간에 같은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게 만족하면 CE를 만족하는 거고요. 가용성은 뭐냐면은 모든 클라이언트가 항상 읽고 쓸수 있어야 돼요. 그 분산 시스템에 붙어서. 일부 노드가 멈추더라도 항상 시스템이 응답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분할 용인 P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물리적으로 쪼개져 있는 환경이에요. 데이터가 쪼개져 있고 복제되어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산 환경에서도 이제 잘 동작한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간 어떤 동기화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조건 0보다 큰 상황이에요. 물리적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근데 이 정리의 핵심은 이 C와 A와 P를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분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C, A, P 중 최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CAP 정리는 분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정리지만 사실은 NoSQL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CA에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 스토어가 뭐 RDBMS, SQL 서버 같은 거, CP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MongoDB, 그다음에 AP에 대항하는 게뭐 DynamoDB 같은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설명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제 NoSQL, RadonSQL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읽기 쓰기 빠르게 하려고 낫고요. 기존의 RDBMS와 다르게 데이터 간 관계가 아주 단순합니다. 즉 스키마가 복잡하지 않은 키밸류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이제 단순하지만 고성능, 고가용성 처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다수의 노드가 이제 존재하는 분산 시스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노드가 쪼개져 있고 데이터가 서로 복제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노드에 붙어서 읽기 쓰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 예에서는 읽기는 아무 노드에 붙어서나 보통 이제 읽어오고 쓰기는 이제 보통 다른 모든 노드에 다 쓰기를 해놓는 구조가 일반적이고요. 이 구조에서는 사실 엄청난 양의 읽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뭐 아무 때나 붙어서 읽어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읽기 부하가 많을수록 이 스루풋이 향상되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문제도 생깁니다. 뭐냐면은 바로 각 노드의 최신 데이터가 기록되는 시점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비동기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클라이언트는 과거의 어떤 노드에 붙어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AWS 제공하는 DynamoDB 같은 NoSQL에서는 읽기 시에 사실은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줘요. DynamoDB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똑같이 세 개의 스토리지로 복제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쓰기의 경우는 세 군데 모두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읽기의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읽기 시마다 선택권을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세 개의 노드 중에서 가장 먼저 응답하는 노드에서 읽는 것이고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읽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세 개의 노드 중에 두 개가 고장 나거나 네트워크 단절이 생겨도 언제든 읽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적 읽기, 항상 A를 만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읽기 싫어요. 항상 무조건 동기화된 최신의 데이터를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일관적 읽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노드의 데이터가 이렇게 동기화 딱딱 된 후에 읽어오게 리턴해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읽기 요청이 리턴이 돼요. 그러면 사실 이 경우는 아주 짧은 렉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상당히 시스템이 바쁘면 동기화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다 동기화되기 전까지 이제 웨이트 됐다가 오케이 되면 이제 읽어오기 때문에 짧은 렉을 경험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가용성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서 근데 일관성을 그래도 좀 최종적으로 한번 맞춰주자라고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최종 일관성이라고 하고요. 어제 듀랑고 서버 아키텍처 세션 들어보셨으면 그때 나왔던 용어 중에 약한 일관성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최종 일관성이. 사실 공식 용어는 최종 일관성이 맞습니다. 즉 순간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세 개의 노드, 뭐 N개의 노드가 모두 동기화를 해서 일관성을 맞추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고성능, 고가용성을 위해서 일관성을 약간 희생했지만 어쨌든 일관성을 지켜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Eventual Consistency라 하고요. 분산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분산된 개념에서는 어디든 적용 가능한 기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물리적인 분산 환경이 아니더라도 멀티스레드 같이 스레드가 쪼개져 있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분산된 개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은 뭐 멀티스레드에서도 성능 끌어내려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럼 다들 이제 친숙하신 멀티스레드 환경에 대해서 뭐 이야기 일관성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싱글스레드인데요. 싱글스레드는 항상 공유 변수 같은 자원에 읽기 쓰기 가능하죠. 그리고 그래서 항상 가용성이 있는 시스템 A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언제든 최신의 값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싱글스레드에서 어떤 변수 값을 읽어왔는데 그 과거의 언제 값을 리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를 만족하는 거고 CA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락으로 동기화하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즉 공유 자원을 크리티컬 섹션 즉 어떤 락으로 보호를 하죠. 그래서 잠금 처리를 제대로 하면 여러 스레드가 항상 동일한 공유 자원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멀티스레드 락 쓰는 이유는 일관성 유지하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C를 만족하는 거고요. 대신 멀티스레드 환경은 이제 로직이 여러 스레드에 쪼개져 있기 때문에 분산의 개념을 뭐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금을 쓰는 락을 쓰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의 가용성은 어떻게 보장되냐? 하나의 스레드가 잠금 중일 때 다른 모든 스레드를 기다려야 되죠. 그동안은 사실은 다른 그 스레드들에게 어베일러블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락을 쓰는 방식은 A를 버리고 C를 취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CP 시스템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멀티스레드에서도 이제 고성능을 위해서 C를 버리고 A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관성을 약간 양보할 수 있는 경우로 이제 특정 스레드가 과거의 데이터 상태를 잠깐 볼 수 있어요. 있도록 하고 공유 자원 접근 시 대신 대기하지 않도록 항상 읽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유지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모든 스레드가 같은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일관성을 맞춰주는 최종 일관성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는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습니다.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별로 자료 구조를
따로 듭니다. 즉 스레드 개수만큼 공유될 자료 구조를 하나 두는 게 아니고 자료 구조를 스레드 개수만큼 복제해서 둡니다. 그리고 이 자료 구조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업데이트 큐에 그 내용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 후에 각 스레드는 알아서 그 업데이트 큐를 주기적으로 폴링하면서 확인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가져다가 자신의 스레드 로컬 자료 구조에 업데이트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읽기의 경우에는 스레드 로컬에서 바로 읽으면 되고 그래서 언제나 잠금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쓰기인 경우는 업데이트 큐를 통해서 비동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처리하게 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해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는데요. 7년 전에 출시된 이제 약간 고인물 MMORPG 테라입니다. 테라는 사실 논타겟팅 전투라서 객체 검색이 아주 많습니다. 주변 공간 객체 검색이. 그래서 맵 검색이 엄청 빈번합니다. 처음에는 월드상의 이제 액터를 담는 뭐 맵 자료 구조를 검색을 통해서 이거 하려면은 이제, 리드락 걸고 업데이트 하려면 라이트락 쓰고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만들어서 일관성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 방법 문제는 뭐냐면은 동전 뭐 2000 정도 가고 가면 이제 락 경쟁으로 CPU 100% 쳐버립니다. 그리고 논타겟팅 전투로 이제 규모 있는 전투 자체가 사실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NPC 몬스터들도 전부 논타이팅 쓰니까 계속 주변 공간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리드락 걸고 라이트락 걸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 그림은 사실 월드를 좀 단순화해서 나타낸 구조인데요. 월드가 작은 격자들로 나누어 있고 이 격자 안에 액터들, 뭐 NPC들, 플레이어들 있는 구조고요. 예를 들어 C라는 플레이어가 32번 영역에서 33번 영역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사실 라이트락을 거는 거죠. 걸고 실제 객체를 옮긴 후에 락을 풀죠. 이 순간 만일 다른 객체들이 이 공간에 대한 검색을 한다고 쳐요. 이 공간 하나가 한 50m 정도 되거든요. 폭이. 근데 논타겟팅 전투 안에서 일어나면 뭐 100m 안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검색하려면 리드락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라이트락 풀릴 때까지. 그래서 논타겟팅 전투는 주위에 아주 많은 객체가 사실 참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락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합니다. 즉 이제 순식간에 CPU 100% 쳐버리고 뭐 쟁 일어나버리면 렉 서버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맵 업데이트 방법을 최종 일관성 형태로 사실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TLS,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한 이제 최종 일관성 변경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간 검색할 때 락을 잡고 대기하는 시간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맵 읽기가 가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우선 맵을 스레드별로 따로 복제해서 둡니다. 이렇게 스레드별로 딱딱딱 두고 이 방법의 장점 당연히 검색 시 락이 필요 없죠. 자기의 스레드 로컬 맵만 검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스레드 입장에서는 언제나 검색될 수 있으니까 어베일러블 한 거죠. 그리고 대신 맵상의 객체 변경, 위치 변경이 있을 때는 업데이트 큐를 통해서 로직 스레드가 각자 업데이트를 알아서 비동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특정 로직 스레드는 과거의 상태를 검색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논 타겟팅 공격할 때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딱 때릴 때 부분적으로 특정 타겟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의미합니다. 그래도 워낙 수많은 대상을 때리고 공격 판정에도 뭐 열몇 번씩 판정이 들어가고 하니까 플레이어들한테 잘 안 보여요. 데미지 막 뜨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빠졌다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능을 속이게 됐습니다. 이제 실제 동작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뭐 스레드 1에서 업데이트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큐에 기록을 하고요. 그러면 그걸 각자 알아서 이제 끌어갑니다. 각각 스레드를 끌어가서 업데이트를 각자 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업데이트한 스레드가 이제 딜리트 해서 이제 다 했다 표시하고요. 뭐 스레드 다른 스레드에서 업데이트 발생하면 또 큐에 놓고 그리고 이제 스레드 각각의 스레드가 알아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고 이제 인덱스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2번까지 처리했어. 각각의 스레드별로 또 인덱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이제 해서 다 처리했어 하면 마지막 스레드가 이제 딜리트 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일관성으로 바꿔서 이제 어쨌든 오픈한 경우가 있었고요. 요즘은 머신 성능 좋아서 그냥 락 막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지금까지 CAP 정리와 이제 최종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대한 동기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버 대강기 설명하려고 이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요. 내용이 너무 없어서 일단 하겠습니다. 멀티플레이 게임 설명하기 전에 싱글플레이 게임 먼저 설명드리면요. 다음 같죠? 사실 게임 하나 와일루프 하나죠? 까보면. 그래서 게임은 입력된 것을 바탕으로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그려주고 시간에 대한 상태가 변하는 어떤 기계예요. 그래서 싱글플레이 게임은 이 루프가 멈출 일이 없죠.
언제든 입력을 받아 처리할 수 있어요. 프레임별로.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 상태 전이가 아주 일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CA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멀티플레이 게임 동기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기화 타입은 크게 아래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대차나 COC 같은 비동기형, 와우나 베어 같은 동기형 타입 1, 스타나 클래시 로얄 같은 동기화 타입 2. 비동기형은 바로 아실 것 같고 타입 1과 타입 2는 뭔지 다른지 뭐 바로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아마도 뭐 감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먼저 비동기형 게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백엔드가 이제 사실 웹 서비스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웹 서비스 방식은 웹페이지 탐색하는 것과 똑같은 처리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이기 때문에 게임의 특징이 항상 플레이어의 액션에 응답을 주는 형태로 컨텐츠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게임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로 다르게 포장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뭐 판빌 같은 이런 게임들 대체적으로 이제 비동기 게임이고 잘 보시면 웹상에서 게임하는 거나 모바일에서 게임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웹 기반의 게임 동기화 방식도 간단합니다. 일단 클라이언트에 요청하면 서버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고요. 동기화를 하게 이렇게 동기화되고 예를 들어 사과를 수확한다. 탭함 요청하면 서버에서 DB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 돌려주면 사과 요청한 뭐 수확 후의 장면을 화면에 그리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방식의 동기화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웹페이지와 비슷한 문제가 있죠. 웹서킵핑 하다 보면 화면 갱신이 늦어서 뭔가 무효화되죠. 예를 들어서 코레일에서 추석 기차표 예약해야 되는데 기차표 예약하는데 한 개 남아있어서 빨리 클릭했는데 이미 누군가 사갔다거나 이게 사실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요청이 다른 누군가의 요청으로 인해서 변경이 일어나버리면 뭐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적용됐지만 내 화면은 바로 반영이 안 되죠. 웹페이지 경우도 이럴 때 뭐 어떤 짓을 합니까? F5 바바박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내 일관성을 최대한 빨리 반영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F5 연타죠.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야 되는 게임에서는 사실 이 방법을 잘 쓰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실시간 동기화를 하는 게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멀티플레이 게임은 어떻게 딱 분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AP 정리가 그대로 먹힙니다. CAP가 적용되는 곳에는 복제라는 개념이 또 항상 있어요. 왜 복제를 하냐? 네트워크 게임 가만히 보시면 동기화라는 게 사실 뭐냐면 원격지에 상태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오는 거예요. 그 변수값을 복사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게임은 당연히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P를 필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뭐가 남았습니까? C와 A가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관성이냐 가용성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동기화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게임이 어떤 분산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게임 장르나 여러 가지 봐서 이 타입이 바뀌는 거예요. 뭐 우선 이제 주로 서버 동기화라고 불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설명드린 타입 1의 게임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클라는 서버를 통해서 간접 연결하는 구조고 중요 로직은 다 서버에서 돌아요. 그래서 뭐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죠. 대체로. 근데 이 방식은 로직 처리 과정은 이제 클라에서 입력을 받고 서버로 무조건 보내요. 서버에 시뮬레이션하고 상태 계산하고 상태 계산한 결과를 방송을 하죠. 그럼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그걸 화면 렌더링하고 이런 구조죠.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동기화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버에서 다 해버리면 되니까. 뭐 와우 같은 게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서버 동기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게 서버 동기화 방식은 이제 공식 용어로는 서버 어서리테이티브 모델이라고 하고요. 아래는 사실은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붙어서 게임을 하는 예고요.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사각형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서버가 항상 이 방법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시뮬레이션 먼저 하고 방송을 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항상 과거의 서버 시간을 따라서 재생하는, 리플레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가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클라가 알아서 데드 레커링으로 뭐 숨겨서 플레이어들한테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클라마다 시간차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서버의 어떤 그 시점에 같은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시간차가 크면 튀는 현상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일관성이 순차적으로 깨져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신 서버는 항상 클라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용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언제든 클라의 응답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서버 동기화 방식은 AP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차가 나죠. 클라들마다 시간차가 다르고 많이
시간차가 많이 나면 이제 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죠? 이거. 이게 러버밴딩이라 불리는 현상인데요. 보통 서버 동기화 방식 중에 서버 동기화 방식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트레이서 현상 이런 말도 쓰는데요. 보통 FPS 게임에서는 서버의 허가를 받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은 먼저 해버려요. 조작감 때문에. 그래서 서버의 허가를 받기 전에 클라가 먼저 이동하고 서버가 뒤늦게 허가하는 구조인데요. 클라가 먼저 이동하고 너무 늦게 이제 서버가 허가한 것을 이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허가한 위치와 지금 내 위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제로 서버 위치를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뒤로 확 돌아가는 거고요. 서버의 업데이트 상태를 클라가 너무 늦게 받아서 어떤 거리 차이가 어떤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서버가 알던 위치로 강제로 롤백되는 현상이고 이거는 서버와 클라의 지연 차이가 클수록 이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임계값을 또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너무 짧게 설정하면 자주 돌아가고요. 너무 길게 설정하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탁 튀어버려요. 그래서 요런 로직의 버그가 있어도 이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틱 레이트라고 하면 이걸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서버 게임 루프가 1초에 몇 번 도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틱 레이트는 더 세밀한 판정이 가능하고 대신 더 많은 CPU를 써야 되겠죠. 네트워크 대역도 더 많이 요구합니다. 방송을 더 자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가 20Hz로 돌아간다. 1초에 20번 루프가 돈다. 업데이트를 하고 방송을 한다 치고 클라이언트는 보통 60Hz, 1초에 60프레임 보통 맞추죠. 동작한다고 치면 서버의 업데이트 패킷 한 번 보낼 때마다 클라이언트는 3프레임 돌아야 되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클라이언트 매 프레임은 이제 16ms고 서버는 3프레임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니까 사실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48ms 뒤의 상황을 렌더링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머 입장에서는 이 서버 틱 레이트가 사실 높을수록 쾌적하고 더 정확한 게임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대신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CPU, 더 많은 네트워크 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 비용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직 넘버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항상 요 틱 레이트 가지고 플레이어와 게임 회사는 줄다리기를 합니다. 뭐 배그도 그렇죠. 서버 동기화 같은 경우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바로 방송 범위입니다. 이제 월드 내에서 어느 범위에 정보를 전송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체 월드 정보를 방송할 것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별로 꼭 필요한 부분만 방송할 것인지에 관한 거고요. 서버 동기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관심 영역이라 그러죠. AYI라 그러는데 업계 공식 용어예요, 사실. 클라가 알아야만 하는 범위의 정보만 전송을 합니다, 보통. AOI라 그럴게요. 이거 언리얼 데디케이티드 서버에서는 네트워크 렐러번스라는 어떤 표현으로 보통 되어 있고요. 이 AOI, AOI 범위를 좁게 가져가면 사실 보안엔 좋아요. 플레이어가 받는 시야 정보가 대신 좁기 때문에 갑툭튀가 딱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넓어지면 패킷 방송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보안이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가 넓은 게임 있죠. 수 킬로미터 밖의 타 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사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일 넓은 범위의 정보를 받게 되면 사실 내 클라이언트 메모리 확인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게임 자체가 좀 보안에 좀 취약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배그 같은 경우는 게임 콘텐츠가 수킬로미터 밖의 적을 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킬로미터 밖의 플레이 정보를 항상 내가 방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수킬로 밖의 적 정보를 내 메모리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 만들기 아주 유리한 상황이죠. 근데 뭐 게임 콘텐츠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기 어렵고요. 어클루전 컬링 또 쉽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뒤에 탁 튀어나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전에 패킷을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실시간 동기화 타입 2에 대한 락스텝 계열의 동기화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락스텝 형태의 동기화는 이제 서버 동기화하고 다르게 실제 게임 시뮬레이션은 모든 클라이언트 두 개라 치면 각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제 각자 시뮬레이션 하는 구조고요. 네트워크 연결해서 서로 보시다시피 입력만 교환합니다. 인풋만 교환하고 각자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각자 시뮬레이션 하지만 서로 상태를 항상 교환하고 비교를 합니다. 보통 해시 떠가지고 비교를 하거든요. 해시 밸류. 그래서 누군가 만일에 해킹을 했다. 그러면은 이 해시 밸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1대1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누군가 거짓말한 거죠. 누가 거짓말한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서로 튕겨내버립니다. 뭐 이거 잘 아시죠? 띠딩 하면서 튕겨나가는 거. 스타에도 누군가 미네랄 가서 쫙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구조고요. 만일에 다섯 명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네 명이 짜고 네 명이 동시에 변경을 해요. 그러면은 선의의 유저 한 명이 튕겨나가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 스타 맵팩 같은 거 보시면 자기 미네랄 남이 조작해들어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눈 감아주게 해주는 로직이 막 같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남이 미네랄 조작해도 안 튕겨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락스텝 방식의 동기화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락스텝 방식은 상대로부터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받고 이벤트가 모이면 처리하는 방식이고 이제 모두 이제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모두 이런 큐를 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상대 1, 상대 2 세 명이 플레이하는 상태라 치면 이런 큐를 유지를 하고요. 1초에 20번 업데이트 한다 치면은 50ms 간격으로 이 라운드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라운드마다 게임 로직을 한 틱씩 전진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택 땅 넣었어요. 이때 네트워크 상대 2로부터 어떤 패킷이 도착해서 얘도 뭐 방어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50ms 지나고 나의 두 번째 뭐 어택 땅 들어가고 상대로부터 어떤 명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겨우 상대 1로부터 네트워크에서 느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패킷이 왔어요. 그러면 세 개가 다 모였죠? 그럼 이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쫙 화면에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게임은 진행되겠죠? 진행되는데, 라운드 두 번이나 지났는데 과거 상대 1로부터 패킷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블락되는 상황입니다. 요 화면 많이 보시죠? 딱. 기다릴래, 드랍할래.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클라이언트 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모든 단계를 맞춰가면서 아주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서로 발목 잡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공산주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멈춰버리면 다 같이 멈춰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베일러블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동기화를 맞추기 위해서. 컨시스턴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락스텝 방식의 동기화는 CP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뭐 이렇게 게임하다가 이런 기다리는 장면 나오면 락스텝 류의 동기화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동기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느리면 기다려야 하고요. 가장 처리가 느린 클라이언트 위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락스텝 동기화 같은 경우 틱 레이트가 의미하는 건 사실 동기화 주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설명드린 동기화 라운드의 그 간격 있죠, 간격. 간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로우 하이 레이턴시 설정하잖아요. 네트워크 옵션이 바로 이 틱 레이트, 라운드 간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가 의미하는 것은 로우 레이턴시 설정하면 틱 레이트를 동기화 더 높여서 틱 동기화를 더 자주 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반응성이 더 좋아요. 동기화를 더 자주 하니까.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으면 바로 게임 진행이 블록됩니다. 락스텝이니까요. 반대로 하이 레이턴시로 설정을 하면 동기화 주기 아주 길고 라운드 간격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상대 클라로부터 전송받을 시간이 버퍼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상황, 블락되는 상황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느낌은 더 부드러운 거예요. 참고로 이제 뭐 CR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예, 뭐 게임 서버가 사실 글로벌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 게임 서버가 미국의 A사 클라우드 한 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저끼리 대전이 이 서버 한 군데에서 다 일어나요. 이 한 서버를 경유해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게임은 라운드 간격이 아주 넓습니다. 자세히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플레이 명령은 1초 후에 들어가요. 그 말은, 게임 컨텐츠 자체가 1초 후에 이제 내면 뭐 화살을 샀다, 뭐 몬스터를 놨다, 뭐 고블린을 투척했다, 이게 1초 후에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반바퀴 패킷 전송할 때 겨우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0.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 안에 상황이 다 와요. 패킷이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원 서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더 패킷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 게임은 와이파이 마크 띄워주죠. 사실 와이파이 문제가 아니라 패킷이 안 온 거예요. 게임 일시 정지하고 풀리면 한꺼번에 쫙 동기화해버리죠. 뭐 이런 것들 락스텝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버 동기화는 플레이어들에게 렉 없는 경험을 최대화 주기 위해서 항상 응답 가능한 어베일러블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AP 시스템이고요. 락스텝 동기화는 플레이어들에게 공평한 경험, 멈추더라도 공평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일관성,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CP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관성하고 가용성 얘기했는데 뭐 하나 빠졌죠. 최종 일관성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버 대감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서버 동기화 방식의 AP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인데 그나마 그래도 플레이어들한테 공평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최종 일관성을 추가로 채택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뭐 대감기 동기화 방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기술이 사실 발달하면서 반응 속도, 응답 지연 뭐 이런 거 다 좋아졌어요. 네트워크도 엄청 좋아졌죠. 물리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우리는 세계 여러 곳의 플레이어들, 중국 애들과도 플레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렉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렉은 결국 핸들링 해야 돼요.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렉을 잡는 방법에는 가까운 플레이어들끼리 강제로 매칭시키거나 옛날 방식이죠. 그리고 렉을 무시하고 최대한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보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게임 시스템이 보정해주는 트릭을 사용해서 플레이를 속여야 됩니다. 결국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렉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렉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관성 맞추기 위해서 게임 도중에 그렇다고 다른 플레이를 기다리게 한다. 이게 되게 불쾌하잖아요. 중국에 한 명 들어왔다고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 항상 스텝마다.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플레이끼리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게이머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특정 시간 이내에 응답이 오는 경우를 가정하는 이런 어떤 락스텝, 컨시스턴시 맞추기 위한 CP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항상 가용성, 언제든지 내 입력이 먹히는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서버 동기화 방식을 주로 채택하는 게 사실 트렌드고요. 대신 최대함의 근의 공정함을 주기 위해서 최종 일관성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경험을 주기 위한가 그 위에 최대한 공정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서버 대감기를 통한 동기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버 대감기를 통한 동기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보던 과거의 시점으로 되돌려서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퀘이크, 콜 오브 듀티 같은 잘 알려진 FPS 게임들이 이 방식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퀘이크 엔진이나 소스 엔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이 기능이 아예 들어있어요. 쓰면 됩니다. 쓰실 분 계시죠? 네. 기본적으로 서버 동기화 방식이지만 게임 시뮬레이션은 재밌는 게 서버 동기화는 게임 시뮬레이션은 서버에서 다 하잖아요. 얘는 달라요. 게임 시뮬레이션은 서버에서도 하고 클라이언트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에서 먼저 입력을 받고 뭐 택당 이런 거 예를 들면 입력을 받고 총 슛 하고 처리하고 시뮬레이션을 자기가 해요.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서버에 전송합니다. 입력과 같이. 그럼 서버가 패킷을 받으면 클라에서 받은 입력 처리 시점으로 되돌려요. 시간을 되돌려서 시뮬레이션 해봐요. 근데 클라에서 보내준 결과하고 서버에서 수행하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같으면 오케이. 그냥 고고요. 다르면 클라이언트에게 너 동기가 깨졌어라고 알려주고 이후에 이제 서버에서 최종 반영 결과가 클라가 받으면 그때 이제 클라가 이제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즉 클라에서 예측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서버에 알리는 방법이고요. 만일 서버와 결과가 다르면 클라에게 뒤늦게 보정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LOL 같은 게임도 이런 방식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어요. 플레이 중에 한번 랜선 한번 팍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플레이가 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보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LOL 딱 뽑으면 틱당 골드 증가하고 CS도 순간 딱 더덕 들어와요. 그러다가 한 1초쯤 지나면 멈추거나 롤백이 돼요. 그러면 아 클라이언트에서 자체 시뮬레이션 하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버 대감기 판정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카스의 리슨 서버에서 찍은 스크린샷이고요. 왼쪽이 지금 현재 캐릭터 위치예요. 실제 서버에서의 가장 이제 최신 위치죠. 그리고 붉은색 박스는 이 슈터 총 쏘는 애가 딱 쐈을 때 이 캐릭터 위치예요. 난 여기 있는 거 보고 쐈는데라고 보냈어요. 그럼 서버는 이미 여기 있잖아. 그러면 히트 판정이 나면 안 되죠. 서버 동기화에서. 그런데 서버 대감기는 얘를 이 시점 돌려봐요. 100ms 전을 쭉 돌려보고 그게 파란색 박스예요. 보면은 픽셀 단위로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얼추 판정하기에는 무리 없을 정도로 맞죠. 그래서 여기 히트가 되고 뒤에 피가 여기 뒤에 쫙 튀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서버 동기화 방식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방법이고요. 이제 실제 아주 쉬운 예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쉬운 예를 해서 폰 게임보다 더 간단한 폰 레이저 게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드려요. 이런 게임이 있다고 칩시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전 게임이고요. 각 플레이어는 패드를 위아래 움직이고 레이저를 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패드의 중앙에서 나가고 여기 상대의 패드에 부딪히면 점수를 특정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 가지고 이제 예제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기본 원리는 다음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제 시간이 흐르는 상태고요. 왼쪽이 클라이언트 이벤트를 의미하고 오른쪽이 서버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딱 쐈어요. 너 맞았어 라고 클라이언트 먼저 판정을 했어요. 그 대신 점선 박스로 표시했는데 이건 아직 서버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버에게 패킷을 보냈어요. 보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서버가 이 시점에 패킷이 도달하기 전에 이 타겟이 움직여버렸어요. 미스가 났죠. 사실 서버 입장에서는. 쐈는지도 모르죠. 아직 패킷이 안 오니까. 그리고 이걸 방송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얘가 움직였다는 걸 받았어요. 난 패킷이 보냈는데 움직였네? 받았어요. 근데 뒤늦게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얘 맞췄다라는 패킷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통 서버 동기화는 미스죠. 미스 처리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서버 대관기는 너 그래? 진짜야? 그러고 한번 돌려봅니다. 이 시점으로 쫙 돌려봅니다. 돌려보고 정말 맞았네? 하면 맞았다라고 이제 방송을 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고요. 앞에 예제에 대한 상태 변화를 프레임별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클라이언트 보낸 월드 상태고요. 오른쪽이 클라가 서버한테 보낸 어떤 입력 프레임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드 프레임 증가가 의미하는 거는 사실 월드 프레임이 의미하는 거는 서버에서 게임 루프, 판정 루프 돌 때마다 증가하는 서버 프레임이에요. 서버 프레임이고 서버 동기화 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판정은 서버 프레임 기준으로 다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인풋 프레임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의 프레임 번호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레임 번호는 클라이언트에서 입력을 샘플링하는 주기마다 증가하는 값이고 당연히 서버의 월드 프레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타겟 포지션은 말 그대로 패들의 그 포지션이고 Y 좌표고요. 이 좌표 위치에 따라 적중 여부를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 월드 프레임에 5의 위치에 있었던 걸 방송을 했고 클라는 그 3 월드 프레임에 5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뭐 패킷을 쐈어요. 맞췄다고 보냈는데 이때 서버는 이미 4 프레임까지 가 있어요. 위치는 바뀌어 있죠. 그러면 서버는 이 상태로 표로 뒤집으면 되잖아요. 거꾸로 가서 찾아서 5에 있네? 맞네? 그러면 맞췄다고 적중 여부를 판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쉽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을 간단히 구현해 봤고요. 실제 코드는 사실 GitHub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 플레이 대전한 간단한 네트워크 게임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드 직접 보셔도 되고 이 슬라이드는 바로 공유를 해드릴 텐데 그 슈도코드 레벨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은 해놨습니다. 서버 대 스토리 히스토리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로직 루프 어떻게 구성하면 되고 리시브 핸들러 어떻게 구성하면 되고 서버 로직 어떻게 구성하면 루프 어떻게 구성하면 되고 서버가 받는 리시브 핸들러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는 이제 해놨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버 대감기를 통한 동기화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대략 이해 가능하실 거고요. 다시 이게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동기화는 결국 지연을 어디에 숨기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데 서버 동기화도 예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피격자가 언패물 뒤로 먼저 숨었어요. 그런데 공격자는 과거의 피격자를 보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숨은 뒤에 피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공격자가 대감기 시간만큼의 이제 과거의 위치를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피격자가 자기 위치 업데이트를 숨었다는 위치 업데이트를 서버에게 늦게 할수록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네트워크 해선 빠른 놈이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최신 FPS 게임들은 피격자보다 공격자에게 렉이 없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서버 대관기를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총알 같은 경우 맞는 경우보다 피격되는 경우보다 쏘는 경우 훨씬 많아요. 몇만 발 쏴야 몇 발 쏘면 한 발 맞추겠지만 쏘는 사람 입장을 더 쾌적하게 더 타격감 그거 주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채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 대관기 같은 거 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정도 있는데요. 월드 상태를 모두 서버 프레임별로 저장해놓고 계산하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중요한 판정에 관련된 액터 위주로 대관기 하는 거 일반적이고요. 최대 보관 히스토리 범위는 보통 서버 클라간 허용되는 최대 지연 시간 이내만큼 보관을 하고 이 지연 안에서 판정이 가능한 빠른 무기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발사체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관련 사례는 참고 항목에서 따로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예전 팀원이 작업한
그 링크예요. 그래서 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도 없는 속성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플랜 NP 죽었는데 그거 되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 값이 달라서 싱크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패킷을 전송해서 뭐 하면 너무 느려요. 그러지 말고 서버가 주기적으로 방송한 상태의 업데이트 패킷에 너 뭐 싱크 어긋났어라고 알려주면 바로 그때 보정이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정보 방송하는 것에 고려해야 될 것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FPS 같은 세션형 게임은 월드 상태에 전체 방송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는 패킷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량만 보내거나 아니면 패킷을 압축해서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뭐 CPU 여유롭고 네트워크 대폭 줄이고 싶다. 패킷 압축이 좋은 방법이고요. 프로토콜별로 주의할 상황, 뭐 네이글 당연히 쓰면 안 되고, 뭐 잘 아시죠? UDP 같은 경우는 전송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패킷 방송이 충분히 작다면 이전 프레임 상태를 같이 넣어서 보내요. 두 번씩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패킷 유실이 되더라도 재전송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DP는 스트림이 아니라 MTU에 바로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대략 1K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트 패킹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버 대강기 요약하면 FPS 게임에는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고, 기본적으로는 동기화 기반, 서버 동기화 위에 동작합니다. 그리고 렉으로 인한 불쾌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한 일관성은 사실 버렸고, 대신 유저에게 그나마 공정함을 주기 위해서 최종 일관성을 흉내낸 동기화 기법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동기화에 관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결정성에 대해 언급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동기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제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형 게임 노직이라고 하면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항상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노직을 의미하고요. 원격지간 입력만 동기화하면 그의 게임 상태는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동기화 설계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 방법 또한 다른 클라이언트, 다른 하드웨어, 다른 네트워크 상 다 달라도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보장을 해요. 근데 랜덤 요소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뭐 스타는 고정 데미지죠, 마린. 근데 고정이나 범위 데미지라면 입력만 동기화하면 다른 플레이어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얼핏 보면 결정성이 깨지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쓰는 난수에는 이제 함정이 있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난수는 의사 난수고 특정 초기값, 시드값만 맞춰주면 계속 수를 생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생성 자체가 결정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시드만 맞추면 앞으로 생성된 난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마다 시드만 맞추면 똑같이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 입장에서는 랜덤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 난수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시드만 맞추면 되긴 하냐?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보셨다시피 난수 생성된 상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생성된 난수를 이용해서 다음 난수를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난수 생성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호출되는 과정이 똑같아야 그 결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동기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트릭 중 하나가 서버 동기화에서는 동기화가 되는 서버 프레임 번호를 시드로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서버 프레임 번호는 항상 동기화의 그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난수 동기화가 쉬워집니다. 근데 멀티스레드 형태로 게임 노직 만드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기대할 수 없죠. 스레드별로 그 난수 생성기 상태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레드 스케줄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스레드 상호간 난수 동기화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멀티스레드 게임 노직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드리면, 게임 노직을 멀티스레드로 처리하는 것은 하나의 게임 노직에 대해서 로직 루프가 여러 개인 경우 사실은 결정성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비결정성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스레드 스케줄링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게임 노직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실행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똑같은 시퀀스의 재현이 불가능한 비결정적 환경이기 때문에 서버 대강기이든 락스텝이든 이런 거 사용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멀티스레드 게임 노직 필요한 경우 많지 않습니다. MMORPG처럼 이제 수만 계획도 동시에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경우 빼고는 찾기 어렵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게임 노직은 멀티스레드 쓰지 마시고요. 만든 사람도 고생하고 후에 유지 보수하는 사람은 엄청 욕하겠죠. 예. 여기 제 욕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지금 이 세션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밥 먹듯이 사용하는 부동서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게임에서 많이 수행하는 물리 시뮬레이션, 뭐 부동서점 많이 쓰잖아요. 길찾기도 하고. 이 부동서점 연산 또 동기화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똑같은 함수가 있고 똑같은 입력이 있는데 클라이언트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바로 이제 컴파일 타임의 부동 소수점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컴파일러마다 다르고 런타임에서는 CPU 종류마다
부동서점을 다루는 방식, 최적화하는 방식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멀티플레이 개발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맞춰야 돼요,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메모리가 바로 그 경우인데, 메모리 주소값으로 인한 비결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는 컴퓨터마다 물론 실행하면 다 상당히 달라지죠. 그래서 C++ STL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에서 메모리 주소 기반으로 정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포인터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고, 그래서 포인터 값이 키로 사용되는 경우는 되게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동기 안 하면 상관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정렬된 정보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순회하면서 뭔가 동기화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Struct class, 뭐 member months도 사실은 alignment 때문에 중간에 쓰레기값 들어가죠. 그래서 객체간 바이너리 비교 같은 거, 해시, 바이너리 기반 해시를 한다.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 세션에 사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CAP 정리와 최종 일관성 얘기를 했는데, 분산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용성과 일관성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가용성을 중심으로 하되 일관성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는 최종 일관성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동기화 구조를 설계할 때 이 부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락스트과 서버 동기화 방식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송해야 되는 물리 상태의 양이 많다. 그럼 입력만으로 동기화 가능한 락스템류가 유리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뭐 보안하고 쾌적한 플레이 경험 때문에 서버 동기화가 유리합니다. 마지막 동기화 메커니즘 설계 시에는 항상 결정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뭐 따로 깊게 더 파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이제 참고 자료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